여기 농사일에 도전장을 내민 두 청년이 있습니다. 물을 뿌려야 될 기분이 좋아요. 뭔가 밥도 챙겨주고 이빨이에 묻어있는 거 보면 진짜 농사 짓는 것 같고 물 많이 먹고 예쁘게 쑥쑥 자라라. 어, 괜찮아 너? 오늘 약 먹었어? 아, 제정신이야 왜 그래. 야, 예쁘게 말해줘야 된다고. 묘목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들. 그들이 키우고 있는 건 단지 묘목뿐이 아닙니다. 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줄 꼬여가지고. 처음 거 아니야? 당연하지요. 진짜 여기 줘야 될 것 같다. 어디. 여기. 아! 망했어. 귀농이라는 새 꿈을 함께 키우고 펼쳐나가는 두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중간에 위치해 있고 금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맑은 물이 흐르는 비옥한 고장, 옥천. 특히 이곳은 연간 1,400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하는 묘목의 고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묘목 농사를 위해 이곳으로 귀농한 두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 살 거지? 동갑내기 농부인 김정수 씨와 노승평 씨입니다. 승평 씨는 이제 귀농 4년 차이고 친구 따라 귀농한 정수 씨는 귀농 2년 차입니다. 이거 다음 몇 개나 들려나 이거? 글쎄 32구포트니까 이 정도면은 600개? 700개? 봄에 나물만 먹고 살아야겠는데? 다 팔아야지. 팔아서 그 사람들이 먹어야지. 묘목은 용도에 따라 가로수용과 관상용, 과수용 등으로 나뉘는데요. 두 청년이 생산 가능한 묘목 종류는 500여 가지. 대부분 주문 생산을 해 한 해에 250가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생각보다 깊다. 좋네. 뿌리가 잘 살겠다. 들매나무예요. 봄철에 어린 순이 올라오면 그걸 따가지고 뭐 데쳐서 먹거나 이런 나물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묘목은 하우스와 노지 두 곳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맘때면 하우스 작업이 더 바쁩니다. 한참 분갈이를 해줄 철이거든요. 그냥 이런 것 같아. 맨손이 편하더라. 손톱이 깎여요. 농부님 원래 깨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 일하기 전에 너 혼자 나무서 하잖아. 응. 그때는 심심했겠다 많이. 나중에 퇴근하고서 친구들 만났는데 말이 안 나와 막. 하루 종일 말 안 해서. 네가 와가지고 수다 떨면서 하니까 훨씬 일할 맛도 나고. 계속 얘기하면서 하면은 힘든 것도 약간 좀 반감되지 않아? 맞아. 맞아. 시간도 빨리 가고. 이렇게 포트에 옮긴 묘목은 뿌리가 죽지 않아 사계절 내내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됩니다. 한창 일이 많은 봄철. 그중에서도 이때 꼭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어우, 긴장된다. 그러게, 오랜만에 하네. 긴장한 것 같은데. 힘주시네. 나 옛날에 한번 허벅지 그었잖아. 크게 나갔었잖아. 맞아. 정수 씨를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일은 접목 작업입니다. 사과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사과나무 색깔이 다 다르고 이파리 크기도 달라요. 그래서 접목 작업을 해서 같은 나무들을 복제해내서 과수원을 꾸려야 되는 겁니다. 접목 작업은 두 나무의 영양분이 다니는 길을 서로 맞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세심한 작업인 만큼 사용하는 도구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잘 돼? 응?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컨펌 받을게. 새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다 하나하나 생명체가 되는 거니까. 근데 나무가 이렇게 칼집 맞으면 아플까? 아파할까? 너 아까 식물이랑 대화하고 약간 그러지 않았어? 말을 걸면 또 뭔가 교감이 있을 것 같고. 대답하는 것 같아?
그지 내가 느끼기에 따른 대답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 오늘 약 먹었다고 했나? 오늘 아침에 약 먹었나? 아니 4년차 되면 저렇게 상막해지나 사람이? 나는 그러지 않겠어. 항상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농사를 지을 거야. 두 청년이 돌보는 하우스는 10동. 식물들만 200여 종이 넘는데요. 그걸 다 돌보려면 잠시 쉴 틈이 없습니다. 정수야! 네! 승편이 같이 있어? 네! 지금 아르니아 레드 네. 4판, 퍼플 4판 실을 거야. 알겠습니다. 두 청년과 함께 농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승평 씨의 형 승황 씨. 든든한 귀농 선배이자 두 사람의 직장 상사인데요. 여유 있게 쉬는 거야, 이거. 나무 생산과 납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물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묘목은 주로 과수용으로 농장으로 가거나 소매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서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묘목을 주문한 곳은 농원 인근의 한 초등학교. 농사 경험이 없는 아이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텃밭에 심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네, 저희 증약교육조사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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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전에 말씀해 주신 나무는 다 챙겨왔습니다. 아, 예. 예. 아유, 어우, 학교가 달라지겠어요. 네. 나무가 좀 작긴 해요. 네, 네. 원래 조금, 요게 이제 2년 정도 자란 거고요. 요게 1년 자란 거예요. 아, 이게 복숭아예요? 아, 네. 네. 어. 5년 정도 자라줘야지 한 요 정도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 허리 높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 높이에서 보자면은 예. 딱 수확하기 좋은 높이가 될 거예요, 요게. 예. 수확할 때도 예.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 그죠? 저희도 매년 이렇게 따거든요, 이렇게 과일들을. 지금 요 공간이 아이들이 매실도 있고 체리도 저희가 군데군데 심어져 있거든요. 요 가운데 부분 평평한 곳에 하죠. 아유.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뭐부터? 사과. 사과부터요? 간격 제대로 맞춰야 돼요. 네. 학교 텃밭에 나무를 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나무를 심을까 고심하다 선택한 것이 사과, 복숭아, 체리, 아로니아 나무입니다. 과실 나무 중에서도 관리가 비교적 간단한 것만 골랐는데요. 두어 달 후 땅에 부직포와 관수만 설치해주면 됩니다. 이제 복숭아 심자. 어, 알겠어. 아이들에게 나무를 키우는 재미와 수확의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두 청년. 그 마음 전해지겠죠? 형자, 근데 형 어디 갔지? 형? 어. 뭐 놀러 간 거 아니야? 아, 아니다, 아니다. 저 뒤에서 나무 심고 있다. 희한해.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 고독을 즐기는 사람. 묵묵히 두 청년을 이끌어주는 승황 씨. 덕분에 승평 씨와 정수 씨의 귀농 생활은 순조롭습니다. 그렇게 오후 작업도 끝이 납니다. 한밤중이네. 고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했어. 한창 일이 많은 봄철, 퇴근 시간도 들쑥날쑥입니다. 아, 늦었네요. 일찍 끝내주고 싶은데, 아, 알잖아, 일 너무 많아. 그럼 조금만 더. 그치. 조금만이라도. 해 떠 있을 때. 해 떠 있을 때 좋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 고생했어. 가. 고생하셨습니다. 다 씻고 내려올게. 오케이 오케이. 이따 봅시다. 이따 봐요. 고생했어요.
결혼한 승황 씨는 대전에 살고 아직 솔로인 두 사람은 같은 건물 2층과 4층에 나란히 살고 있습니다. 어? 맛있어? 이제 뭐 해 먹어야 되지? 냉장고 뭐 있는데? 응? 냉장고에 한번 봐야 되는데? 봐봐. 좀 남았어. 3월 16일까지야. 됐다, 됐다. 이거랑 하고 김치 꺼. 김치 꺼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반찬에 김치밖에 없네? 응? 뭐 할 건데 근데 뭐 얘기를 해줘. 어떻게 아 맞아. 나 김치볶음밥 할 거야. 아 김치볶음밥. 알겠어. 그걸 넣고. 거의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 요리와는 거리가 먼 두 사람. 뭘 해도 좀 어설퍼 보이네요. 야 근데 너 도마 안 쓰고 뭐 하냐? 도마 도망갔어. 아니 이거 다 먹으면 되지. 그게 뭐야. 너무 배고파. 빨리 먹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2인분 아닌데? 오면? 아니야 나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아, 먹을 수 있어. 오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와 일부러 한쪽만 넣는 것 봐. 아, 예쁘게 올려주고 싶은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네. 드세요. 아, 이거 밥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게 딱 양이. 한번 맛을 봐야겠다. 간 딱 됐는데?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고된 일을 마치고 친구와 기울이는 술 한 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옛날에 자취할 때는 맨날 혼자 맥주 먹었었는데 맥주 친구가 있으니 훨씬 낫네. 아, 나랑 같이 먹으니까 좋다고? 일단 짠하고 일단 짠을 일단 할 수도 있어. 아, 나는 여기 오기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잔소리가 막 비를 찔러 막 또 술 먹어. 맨날 술 먹는다고. 혼자 먹는다고 막. 내 남편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내가 귀농하고 느낀 건 좀 하나가 맥주가 더 맛있었어.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승평 씨. 가족이 농사를 하고 있어 귀농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형의 권유로 미국의 농장에서 농사를 배우게 됐죠. 이후 승평 씨는 가족이 있는 옥천으로 돌아와 묘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사에 대한 인식이 바뀔 무렵 축구 동호회에서 정수 씨를 만납니다. 당시 정수 씨는 공무원 준비로 많이 지쳐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승평 씨의 권유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한 농사가 적성에 맞아 귀농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친구이자 농사라는 같은 길을 걷는 든든한 동료가 됐습니다. 늦은 시간, 대전의 한 풋살 경기장을 찾은 두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풋살을 하러 이곳을 찾는데요. 안녕하세요. 내가 뭐 할까 했어? 네? 벌써 탔네 얼굴이. 여름도 아니고. 나 몰라. 나 이번에 엄청 빨리. 농사 일은 해가 지면 끝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은 자유로운 편인데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67분이요. 네, 한 명 바로 깨서 할게요. 우리 오늘 그냥 안 다치게 차는 걸로 하고 박수 한번 치고 하시죠. 와. 우리가 농사꾼의 힘을 보여주자. 다 들어오라 그래. 가자. 가자 가자. 농사꾼의 힘. 두 사람의 활약을 지켜볼까요? 날샌돌이 승평 씨 골을 넣었네요.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체력은 필수. 체력도 기르고 스트레스도 풀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날다람쥐, 날다람쥐. 고맙습니다. 고생했어. 왜 끝났지? 아, 모르겠네. 하다 물 좀. 야, 네 거 아니냐 이거? 두 시간짜리 축구 경기를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뛴 두 사람. 아, 시원하다. 끝까지 뛰냐? 힘들어 죽겠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뛰네. 네. 일주일에 스트레스 푸는 아. 유일한 시간이에요, 진짜. 스트레스는 나도 푸는데 왜 나는 못 뛰냐? 나도 똑같이 푸는데. 쌓인 스트레스가 우리보다 덜한가? 힘들어. 한 주간에 힘들었던 자신을 위로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두 사람.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묘목농장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아침 7시. 어? 내가 이쪽으로 갈게. 응?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특수하우스 안의 묘목들을 확인하는 작업.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묘목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상태가 안 좋네. 이 하우스에서 키우는 묘목은 7종류. 라임과 귤, 커피, 비파, 그리고 열대 작물인 파파야와 노니, 피스타치오입니다. 노니나무가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지금 코팅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각각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 조절까지 섬세하게 맞춰줘야 하는 작물들. 때문에 좋은 묘목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농사일 좋은 묘목들을 잘 키워내는 농부가 되고 싶은 것이 승평 씨의 마음입니다. 할 거 맞나? 한 번? 이제 한 냉장고 봐야겠는걸? 많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많긴 많다. 가자! 승평 씨와 정수 씨 두 농부가 관리하는 곳은 하우스 10동뿐 아니라 차로 30여 분 떨어져 있는 밭도 포함입니다. 삽목을 하는 땅은 매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가져가야지. 우리 저쪽부터 해야 돼. 아, 맞네. 삽목은 번식의 한 종류인데요. 나뭇가지를 그대로 땅에 심는 작업입니다. 접목에 비해 비용도 덜 들고 과정도 간단해 삽목이 가능한 나무들은 삽목을 한다고 합니다. 자두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네를 땅에다 꽂아놓으면 이 밑부분에서 뿌리가 생겨나서 이제 하나의 온전한 나무가 되는 번식 방법이에요. 삽목이라고 하는. 뿌리가 저절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나무들 위주로 삽목을 하는데요. 주로 자두, 포도, 다래 등 넝쿨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거 같다. 안 사요. 줄 사람 없어요. 작년에 받았어, 너? 작년에? 그때 나무 캐느라고 아무도 못 만났어. 그래서 못 받았어, 그래서. 올해도 바빠서 못 받을 것 같아, 아마. 줄 사람 많은데, 아, 바빠갖고 못 받으러 갈 시간이 있어야지. 무서워? 너만 쫓아가야겠다. 비 오는 것 같은데? 눈물인가? 등에도 눈물 나는 것 같아. 그걸로 바로 물 주자, 그냥. 짜서 안 돼. 여보세요? 엄마. 엄마 어디쯤이야? 엄마 여기 저기 뭐야 상거리 같은데? 다리 걷는 다음에 우측편.
아, 글로 오시면 돼요. 알았어. 아. 아들. 어, 엄마. 고생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커피 사왔어요. 커피? 어. 아이스로 사왔지? 뜨거운데. 시원한 걸로 사왔네. 고마워요. 아이고. 지원군이 왔으니까 오늘 끝낼 수도 있겠다. 장갑하고 장갑 좀 갖고. 장갑? 정수 씨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대전과 옥천은 불과 20여 분 거리. 푹 써야지. 어, 됐네. 고생하는 아들 얼굴 보러 어머니와 동생이 농장을 찾아온 겁니다. 해봐. 이게 나무,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여기 조금 꼽아 놓은 거 보이지? 눈이야 이게. 나무에 달린 눈인데 눈이 방향이 있어. 이쪽이 위쪽, 이쪽이 아래쪽이면 위쪽 심으면 나무 못 자라. 아래쪽을 심어야 돼. 아들이 공무원이 되길 바라셨던 정수 씨의 어머님. 하지만 농사를 짓겠다는 뜻을 존중해 주셨고 열심히 하라는 응원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어머, 많이 늘었다, 속도가. 여긴 안 틀렸어요? 구멍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니, 넌 왜 이렇게 느리냐? 어? 쟤는, 도... 야, 너 빨리 와. 느려 터졌어, 진짜. 깨부리지 말고. 집에 가고 싶다. 너 재밌어? 어, 지금은 재밌어. 맨날 와서 같이 일해. 아이고, 땡볕에는 못 할 것 같아. 너도 나이 먹어봐라. 와, 같이 농사 짓자, 나랑. 우산 들고 쫓아다니겠다. 아, 엄마 일식이고 옆에서 우산 들고 있겠다. 정수 잘하고 있어? 평상시에 일 잘하고 있냐고. 아, 네. 정수 열심히, 너무 열심히 도와주고. 아이고, 도와줘가지고. 열심히 내때 해야지. 진짜 엄청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어요. 네, 아들 나가서 욕 먹을까 봐 그래, 엄마? 그럼, 욕 먹으면 안 되지. 뭐를 해도 열심히 해야지. 좋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말에 허락은 했지만 내심 걱정이 많았던 어머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이시나 봅니다. 좀 둘러봐야지. 라임나무 있는 하우스에서 좀 나무 좀 가자. 이쁜 거 없어? 이쁜 거 많지. 엄마 얘네 어때? 아, 여기 가시 있잖아. 가시 있어서 별로야 또? 여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려요. 이거야 엄마. 열매. 네. 아우, 쉴 것 같아. 엄청 쉬지 당연히. 네, 쉬어요. 아이고 쉬어. 먹는 게 아니라 열어서 보여주려고 그러지. 이렇게 돼. 그래요, 이렇게 돼. 레몬처럼. 응. 먹어봐도 될 것 같은데? 응, 쉬어. 엄마는 쉬어서 못 먹어. 안 돼. 안 쉰대? 덜 익은 거야. 어. 이거 알갱이를 깨물으니까 엄청 시다. 네, 그치? 맞아요. 그래서 막 회 같은 데도 막 이렇게 올려드시고 이렇게 하시나 봐요. 응, 맞아. 이렇게. 하지마, 떼지마. 떼지마. 이런 꽃나무는 마음에 드세요? 복숭아인데 열리는 건 개복숭아인데 지금 이제 꽃이 약간 겹꽃으로 피면서 이뻐가지고 자? 아이고 고마워. 네. 힘들게 키웠는데. 어머, 이거는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들어. 아, 그래? 다행이다. 얼마죠? 어, 이거요? 문자 드릴게요. 어, 넘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이쪽에다 살짝 껴놓... 이렇게 해놓으면 안 넘어질까? 응, 구부려서 넣으면 구부려도 돼, 이렇게 그냥. 응,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 고생했어. 뒤로 나갈 수 있겠어? 응. 다음번에는 좀 더 성장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며칠 뒤 아침.
네가 저 아래 하우스 쪽 좀 둘러보고 정수가 온 하우스 네. 어, 둘러봐줘. 나 아. 위쪽 하우스 갔다 올게. 네 알겠습니다. 뭐지? 뭐야 불이 왜 꺼졌어? 지금 켜졌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환해야 할 하우스원이 컴컴하고 전기마저 나가버린 상황. 어? 뭐야? 형! 윤성아! 큰일 났어요. 빨리 와봐요. 나무 죽은 것 같아요. 어, 왜 이래 여기? 왜, 여기 왜 나갔어?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다 왔어 여기? 아니, 사는 게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고? 이거 봐. 싹이 나오다 죽었잖아. 여기 마지막에 누가 들어왔었어? 내가 그저께 약 가지러 이 하우스 왔어. 호두도 그때도 이 상태였어? 아니야,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조리 죽어버린 묘목.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좋은 묘목을 키우는 농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수 씨와 승평 씨. 안녕하세요. 과일 묘목 농사 짓고 있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요. 나무를 여기에 좀 두고 갈게요. 손님들 반응이나 이런 거를 좀 저한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참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거니까 화이팅! 네. 아직은 농사 초보, 열정 하나로 고군분투 중인 청년 농부들인데요. 네. 조금만 더 들어왔다가 약속 들고 앞으로 천천히. 아 이거 너무 힘드는데. 빨리. 아, 안 돼. 아니 어디가? 멋진 농부를 꿈꾸는 두 친구의 귀농 이야기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정수가 오늘 조용하다. 노래 한 곡 하면 돼요? 누군가 나의 귀를 쫓고 있었고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